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오늘도 역시 RTX 2060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. 이 제품들 역시 조립을 의뢰하신 분들이 리뷰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요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컬러풀에서 나오는 아이게임 RTX 2060 울트라 OC 요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노3D RTX 2060 백플레이트 제품입니다. 요 두 가지 외형을 좀 보면 컬러풀 제품도 겉박스는 뭐 봉인실이 없어요. 컬러풀 제품 겉박스는 봉인실이 없고요. 이노3D 역시 겉박스는 봉인실이 없습니다. 일단 개봉을 하나씩 해볼게요. 조용히 좀 해. 저희 강아지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내 강아지를 하나 지금 데리고 매장에 잠깐 나와 있는데 옆에서 자꾸 올려달라고 낑낑거리네요. 알았어, 조금만 기다려봐. 일단 컬러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예소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. 그냥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은 이렇게 봉인실이 있습니다. 안쪽은 정전기 방지 비닐에 봉인실이 있고요. 이제 이노3D 백플레이트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상당히 아담하죠. 내부는 뭐가 많네요. 얘는 매뉴얼이랑 3D 마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. 얘도 역시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. 비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가지를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. 쿨링팬이 하나 더 있고 쿨링팬 요 하나 더 있는 걸로 인해서 거의 한 1.5배 정도의 길이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제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컬러풀의 아이게임 RTX 2060 울트라 OC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2019년 2월 14일인가 오늘 기준으로 다나와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497,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에요. 요 제품은 497,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. 트리플 팬 들어간 제품 중에 거의 뭐 제일 저렴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럭이 1365,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1755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쿨링팬 같은 경우는 80mm짜리 쿨링팬이 총 3개 트리플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길이도 좀 긴 편이에요. 팬이 많다 보니까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80mm짜리 히트파이프가 총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길이를 재보면 약 30cm 약간 넘어가거나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. 2060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제품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요쪽에 보면 요 아이게임 로고가 들어가 있죠. 요 제품의 특징이에요. 아이게임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LED가 점등이 될 거예요.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등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.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색상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출력 포트를 보면
DP가 3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HDMI, 그 다음에 C타입.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터보, 노말, 요 써져 있는 요거는, 아이게임의 특징이에요. 이 터보, 노말, 요 버튼 클릭 한 번으로, 요 손으로 요렇게 클릭 한 번으로 해서, 그래픽카드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얘는 보조 전원 같은 경우는 8핀짜리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. 8핀짜리 두 개로 아무래도 3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8핀짜리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백플레이트도 기판이 길기 때문에 백플레이트도 좀 길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은 백플레이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발열 제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. 쿨링팬도 세 개니까 발열 제어가 더 잘 되겠죠. 그리고 빨간색,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이제 건빨,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건빨 감성이나 이런 PC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제품 할게요. 두 번째는 이너3D RTX 2060 백플레이트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역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44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아까 그 제품이랑 비교하면 약 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얘는 쿨링팬이 80mm짜리 두 개 듀얼 쿨링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이쪽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얘는 지금 60mm짜리 히트파이프가 총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네요. 일단 길이를 좀 재볼게요. 길이는 약 19cm 정도 되는 길이고요. 굉장히 좀 작아요. 아담한 사이즈예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베이스 클럭이 1352, 그 다음에 부스트가 1680. 그리고 뭐 딱히 뭐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백플레이트가 있다는 거 말고는 뭐 특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. 보조 전원은 8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출력 포트는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. 출력 포트는 DP, HDMI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쪽에다가 이제 뭐 스티커라도 하나 해가지고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뭐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뒤에 백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뭐 발열 제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 좀 도움이 좀 될 거예요. 다른 백플레이트 없는 작은 제품들보다는 발열 제어 능력이 좀 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 지난번 다른 제품들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길이가 이렇게 짧잖아요. 약 19에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.5배 정도의 길이 차이가 나잖아요.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케이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점이 생길 수 있어요. 얘는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처럼 뭐 하단 독립파워 같은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폭이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. 뭐 아무리 긴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더라도 케이스에 뭐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 케이스들 있죠. 옛날 케이스들은 하단 독립 파워도 아니고 뭐 파워 하드를 설치를 하고 이제 하드 설치하는 부분이랑 이제 그래픽 카드 설치하는 요 부분에 이제 하드가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요쪽 부분 때문에 이제 하드 설치의 간섭이나 그래픽 카드 설치 간섭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3D마크 파스를 좀 돌려볼 건데요. 돌려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
이노3D의 RTX 2060 백플레이트 제품을 장착한 모습이고요. 이 PC는 저희 직원이 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. 그래픽 스코어는 19,530점이고요. 그 다음에 온도는 69도. 그 다음에 시스템은 9600K에 16기가. 이분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 하고 그냥 9600K를 선택을 하셨어요. 이제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해서 컬러풀 제품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컬러풀의 아이게임 RTX 2060 울트라 OC 이 제품을 지금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3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처짐이 별로 없어요. 뭐 이 화면상으로는 처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게가 아무래도 조금 뭐 2070이나 80보다는 좀 가볍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. 그래픽 스코어를 볼게요. 그래픽 스코어는 19,825점이고요. 그 다음에 온도는 68도. 그 다음에 시스템은 9600K 16기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뭐 특정 제조사를 이렇게 막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뭐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런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허접하게나마 이런 리뷰들을 간단하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장착했을 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미리 좀 접하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. 부품 추천을 이제 뭐 그래픽카드 뭐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추천해주세요 뭐 결론 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제가 뭐 따로 내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. 본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용도나 이런 뭐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리뷰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